안녕하세요. 지난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온라인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오리엔테이션에서 온라인 체육 수업 방향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건강 단원의 이론적 지식 습득을 통해서 지필 평가를 대비하자.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두 번째, 매 시간 선생님이 신체 활동 과제를 부여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수행 평가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온라인 수업 방향을 안내했고요. 체육은 신체 활동을 통한 교육이다. 이 건강 단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은 자기 조절 능력과 자율성의 실천입니다. 지난 시간에 두 가지 준비물이 있었어요. 첫 번째, 교과서 준비합시다. 두 번째, 라이크 핏앱 깔아오자. 그랬는데, 자, 준비되었나요? 그럼 시작해 봅시다. 웩. 건강과 체력,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건강이 뭐지? 체력이 뭐지? 체력의 종류도 있어? 자주, 그리고 너무도 익숙하게 사용하던 단어들의 그 제대로 된 의미를 알아보는 게 오늘의 목표입니다. 왜? 1번, 건강이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교과서 페이지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건강이란 세계보건기구에서 WHO입니다. 건강이란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정의하고 있다. 건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가 건강하면 신체적인 건강, 질병이 없는 것, 튼튼한 것, 뭐 이런 것만 생각했었는데 세 가지가 충족돼야 돼요. WHO 많이 들어봤다 요즘에. 뭐죠?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보건기구예요. 지금의 사태, 코로나 사태를 팬데믹이라고 규정 지은, 최고 단계죠. 감염병 최고 수준의 팬데믹이라고 규정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떻게 단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 가지 충족,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에 있는 것. 아, 세 가지가 다 충족돼야 건강이구나. 안녕은 또 뭐죠? 맨날 쓰는 단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문으로는 편안할 안에 편안할 영 이렇게 씁니다. 그럼 안녕하세요 의미는 뭐예요? 밤새 편안하셨습니까? 뭐 이런 의미겠죠. 그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강한지 안 한지 체크할 수 있는 구체적 체크리스트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신체적 건강. 본인이 한번 카운트해 보세요. 저도 한번 카운트해 볼게요. 질병과 부상이 없다. 잦은 감기를 달고 사는지 저는 별로 없어요. 운동할 때 힘든 줄 모른다. 저는 운동할 때 웃으면서 오히려 좋아요. 건강하네. 오래 공부해도 지치지 않는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외부 환경에 잘 적응한다. 여행 갈때 한번 생각해 보면 될것 같아요. 환경이 바뀌어도 저는 잘 적응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정신적 건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신적 건강. 어때 해야 정신적으로 건강하다고 하나? 먼저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항상 긍정적인 사람들 있어요. 스트레스는 모두가 있어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잘 조절하는 사람인가, 내가? 나는 자기 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기 존중, 타인 존중을 실천하나? 자기애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 나는 왜 살지? 나는 왜 태어났을까? 이런 사람들,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말할 수 없겠죠. 그럼 세 번째, 사회적 건강. 체크리스트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다른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나요? 아, 이런 교우 관계도 건강이 포함되구나.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맨날 규칙 어기고 자기가 해야 될일안 하고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라고 하는구나. 서로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이해하나요? 그리고 인정하나요? 사람 다 달라요. 그리고 규범과 규칙을 모범적으로 지키시나요? 어떤 학생이 너무나 운동도 잘하고 몸도 몸짱이고 그래요. 그런데 매일 규칙도 안 지키고
자기의 의무와 책임도 다안 하고 친구 관계도 안 좋고 이 사람은 WHO 세계보건기구가 정하는 건강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자, 그럼 페이지 13페이지를 펴시면 이런 자기점검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잠시 시간을 드릴 때 포즈를 걸어놓고요. 나는 신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가 한번 체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 봅시다. 자, 한번 체크해 봤나요? 신체적으로 감기에 걸리지 않는다. 뭐안 걸려요, 저는. 운동을 잘한다. 잘하니까 체육선생님 하겠죠? 스트레스, 정신적 건강 스트레스는 많이 받아요. 긍정적인 스트레스도 있고, 부정적인 스트레스도 있지만, 그거를 저는 잘 조절해 내요. 평소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능한 해요. 사회적 건강, 친구들과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규범과 규칙을 잘썩 지켜요. 요 정도 건강이 되겠네요, 저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체크가 끝났으면은 자신에게 부족한 건강 요소 중에 부족한 것을 찾아서요.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지? 이 강의가 끝나면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선 방법을 두 번째 적어봅시다. 목표, 체력이란, 체력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력이란, 직업 활동과 여가 활동을 포함한 무슨 활동?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활기차게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신체적 능력. 자, 건강에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신체적 활동, 어떻게 활기차게 꾸역꾸역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을 텐션 업해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바로 체력입니다. 왜? 세 번째 목표, 체력의 종류. 체력엔 두 가지, 크게 두 가지 체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건강 체력이고요. 아, 이 사람 건강한데?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건강 체력이고, 두 번째가 운동 체력이에요. 와, 운동 잘하는데? 건강 체력, 자세히 알아보면 일상생활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체력이 건강 체력입니다. 운동 체력은 스포츠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력이 운동 체력이라고 한다. 다시 첫 번째, 건강 체력, 두 번째, 운동 체력. 이렇게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은 각각 여러 가지 체력 요소로 구분됩니다. 선생님, 뭐라 그랬죠? 건강 체력과, 다시,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은 각각 순발력, 협응성, 민첩성, 평형성, 반응 시간, 스피드,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신체 조성 등등 이런 걸 뭐라 그런다고요? 체력 요소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 체력과 운동 체력 나눌 줄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 각각 체력의 하위 요소들, 체력 요소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분할 줄 알아야겠다. 그리고 하나하나의 체력 요소의 의미를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건강 체력의 하위, 체력 요소들을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력. 근력이 뭐죠? 근육은 언제 힘을 발휘하죠? 근육은 수축할 때 힘을 내요. 이두박근을 생각해 봅시다. 이두박근이 긴 상태에 있다가 짧아지면서 몇 킬로그램을 들었는데 이게 바로 근력이에요. 근력 이해하셨나요? 근지구력은 또 뭔데? 일정한 크기의 근력을 반복해서 너 얼마나 오래 할수 있는데 그 수축을 얼마나 오랫동안 할수 있는데 수축을 더 이상 못하는 그런 운동도 있나요? 생각해 봅시다. 오래 매달리기, 팔굽혀펴기, 턱걸이. 아무리 더 수축하라고 대뇌에서 명령을 내리지만 근육 내에 있는 이미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다 쓰면 더 이상 수축 못해요 하고 팔이 저절로 펴지죠. 그런 게 바로 근지구력에 해당하는 운동입니다. 세 번째, 심폐지구력. 심폐지구력은 뭐죠? 근지구력과 달리 근지구력은 이미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를 사용해요. 하지만 심장과
폐를 통해서 끊임없이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하는 운동들이 있어요. 중강도 이상의 운동이 그렇고요. 전신, 이런 전신 운동, 그런 운동을 얼마나 오래 지속할 수 있는데, 마라톤 같은 그런 것들이 심폐 지구력이 되겠죠. 유연성, 관절이 부상이나 통증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 통증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가동 범위가 유연성이 되겠죠. 신체 조성, 신체 조성, 내 몸이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 이것도 건강 체력의 체력 요소입니다. 신체 구성 성분이 체지방과 제지방 성분으로 비율이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몸에 물, 근육 빼고 체지방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신체 조성 체지방률입니다. 지금까지 건강 체력의 하위 체력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알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운동 체력의 하위 체력 요소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체력의 하위 요소 첫 번째, 순발력. 쉽게 너무 익숙하게 쓰는 순발력. 순발력이 뭘까요? 중요한 것은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어떤 힘? 최대 큰 힘. 이것이 바로 순발력입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최대 힘을 쓰는 그런 운동. 멀리 뛰기 할 때 뛰는 그 찰나, 뛰는 순간. 그때 뭐 힘을 아껴두나요? 그렇지 않죠. 최대 힘을 쓸 거예요. 던지기 할 때 던지는 순간, 멀리 던지기 할 때 그런 순간, 아주 짧은 시간에 최대 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대 힘, 순간에 큰 힘을 발휘하는 그런 능력을 순발력이라고 합니다. 달리기도 어떻게 뛰냐에 따라서 틀려요. 50m 단거리 달리기, 그 짧은 시간에 숨도 안 쉬고 막 뛰죠. 최대 힘으로. 그게 바로 순발력입니다. 두 번째 운동 체력의 체력 요소, 협응성. 두 가지 이상의 신체 움직임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협응력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죠? 팔 따로, 발 따로, 몸 따로, 엉덩이 따로,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은 협응력이 없어요. 우스꽝스러운 몸 동작이 생기게 되죠. 그게 바로 협응력이라는 체력 요소입니다. 세 번째, 민첩성. 얼마나 민첩한데, 얼마나 빠르게 반응하여 움직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능력. 이거 좋은 사람들은요, 페이크 이런 거 굉장히 잘하죠. 그리고 평형성, 자신의 몸을 얼마나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평형성입니다. 반응시간, 신호나 자극에 신체가 반응하는 시간. 축구 포지션 중에 가장 반응시간이 빨라야 할 사람들은 누굴까요? 골키퍼가 되겠죠. 골키퍼는 그 빠른 공을 빨리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판단해서 막아내야 하니까 반응시간이 굉장히 빨라야겠죠. 여러분 게임할 때 청기 올려, 100개 올려, 100개 올리지 말고 청기 내려, 이런 거 있죠. 이것도 신호나 자극에 얼마나 내 몸이 빠르게 반응하는가, 이것이 반응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요소 운동 보면요, 스피드. 신체를 짧은 시간에 빨리 이동하는 능력. 속도 개념이죠.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얼마나 많은 거리를 짧은 시간 동안에 움직였는가. 자, 오늘은 건강 체력 하위 요소, 운동 체력 하위 요소에서 알아봤고요. 마무리는, 요렇게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뭐 배웠죠? 건강이 뭐였죠? 체력이 뭐였죠? 오늘 그 공부했죠. 그리고 체력의 종류가 있었어요. 두 가지나. 무슨 체력, 무슨 체력? 건강 체력, 운동 체력. 그 밑에 하위 뭐가 있었죠? 각각의 체력 요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여러분들 페이지 몇 페이지죠? 21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 한번 보면은, 체력 요소와 옆에 왼쪽에 있는 것은 체력 요소고요. 관련 있는 내용을 한번 연결해 보자. 이봉주 선수는 뛰어난 마라톤 선수다. 어떤 체력 요소가 필요할까요? 띵동. 심폐 지구력이 필요하겠죠. 축구 선수는 좌우로 방향을 재빨리, 어떻게? 민첩하게 바꿀 수 있다.
단거리 달리기 선수는 신호총이 울리자마자 어떻게 해요? 출발한다. 뭐가 필요할까요? 빠른 자극에 대한 반응. 단거리 선수는 빠른 반응이 출발 좌우하죠. 투포한 선수, 높이뛰기 선수, 역도 선수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능력은 뭘까요? 던지는 순간, 높이뛰는 순간, 역도 선수 들어올리는 순간에 어떤 힘? 최대 힘을 순간적으로 발휘하는 최대 힘 순발력. 이게 바로 이분들에게 필요한 체력 요소가 되겠죠. 외줄타기 하려면 몸의 균형을 잘 유지해야 된다.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 평형성이 이미 체크되어 있네요. 조정 선수는 오랫동안 반복하여 오랫동안 반복하는데 노를 강하게 빠르게 계속 저어내야 돼요.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에 뭘 것 같아요? 예, 이미 근육에 저장되어 있는 이게 다 소진되면 힘들지 못해요. 그래서 근지구력이 되겠고요. 리듬체조 선수는 다리를 머리 위까지 곧게 뻗을 수 있다. 부럽습니다. 그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성이겠죠. 자, 다음 시간 예고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체력 측정과 평가 그리고 홈트레이닝 과제입니다. 미리 준비할 것은 마찬가지로 교과서 라이크 핏 앱입니다. 여기서 강의를 마치고요. 매 시간은 한 개의 주제의 강의와 또 하나의 신체 활동 과제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편에 또 하나 탑재된 신체 활동 과제 동영상. 오늘은 스쿼트라는 홈 트레이닝 과제를 부여했어요. 뭘 가지고 할까요? 라이크 핏 앱을 지금부터 키시고 오른쪽 신체 활동 과제를 실시해 봅시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